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양 팀의 이제 6번 선수들. 서평 붉은색 조끼는 심현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현초등학교에서는 김인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분홍색 지금 지우개가 네. 김인채 선수고요. 하얀색 지우개가 심현영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표면이 약간 미끄럽지 않아요. 장기나 예. 바둑알처럼 슬라이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붙어서 혼전. 특징을 잘 예. 활용해야 돼요. 네. 심현영 선수. 장기타다간 건너뛰어서 내 지우개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옮겼고요. 김인채 선수. 지금 공격보다는 위치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 예. 지금 심현영 공격, 김인채. 이거는 지금 작전을 지금 유도하는 거네요. 네. 심현영 공격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 공격 들어갑니까? 약했어요. 민채 절로 가서 그렇지. 김인채. 세게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갔어요. 심현영 선수입니다. 심현영. 자, 이번에 심현영 공격. 그렇지만 김인채 세게 했습니다만 굴렀고요. 자, 심현영. 지금 게임이 약간 소강전으로. 지금 김민채 선수도 이제 공격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네. 힘이 조금 지나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우개의 밑면이 둥글기 때문에 네. 굴러버렸어요. 잘했어요. 민채 잘했어, 잘했어. 근데 민채야, 우리가 잘한 거야, 그지? 우리는 정말 공격을 좀 크게 했잖아. 근데 쟤는 공격 살살 했잖아. 네가 잘한 거야, 민채야. 진정한 승리자 너야. 괜찮아, 잘했어. 그지? 후회 없지? 네. 잘했어. 연습은 보람 있네. 조금 아슬아슬했다. 그제? 상대편이 저를 밀으려다가 저 지옥에 튕겨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한 거야? 유도한 거 아니야. 우연히.